여러분들이 경제 독립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독립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주가 모처럼 5.5% 폭등하였습니다. 기존에 153불까지 하락하였었는데 저는 153불에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여 보유 수량을 늘렸습니다. 현재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10% 이상 폭락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하면 결국 오르게 돼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테슬라 주가 이번 상승세가 이번 주에 지속되면 200불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조정받을 시 조류의 기회입니다. 그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2.25% 급등하였고 S&P 다우도 급등하였습니다. 급등한 이유는 특히 애플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 애플이 나스닥 S&P 다우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게리블의 테슬라 주가 총매자를 발표하였고 최근 모델 Y 인벤토리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델 Y는 수요가 폭발하여 만드는 대로 바로 팔린다고 합니다. 모델 Y가 전세계 1위가 올해 될 것 같습니다. 게리 블랙은 최근 가격 삭감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 메가팩 분야에서 수익이 3배 이상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 테슬라 같은 성장주는 엄청나게 기폭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인도식이 3-4분기에 있고 본격적으로 4-4분기 양산이 되면 테슬라 주가를 촉매시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바이백 이슈도 있고 테슬라 FSD의 벨타 레벨 4 로보택시가 임박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 주가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올 2024년 기관 멕시코에서 25,000불 컴팩트카 발표가 엄청나게 테슬라 주가의 상승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320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320불을 넘어 400불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테슬라는 결코 실망하지 않은 주식이 될 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바이 앤 홀드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애플의 주가를 통해 테슬라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980년 IPO 이후 17만 3000%가 넘는다. 앞으로 테슬라 주가 갈 길이 멉니다. 최소 10년 후에 테슬라 주가는 현재 주가의 15배 이상 상승할 것 같습니다. 애플은 20년 주기로 했을 때 7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 했을 땐 3배입니다. 테슬라 주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한번 폭등하면 최소 10배 이상 폭등합니다. 그때까지 꼭 테슬라 주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정 받는다고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애플, 마소가 상승하여 테슬라를 괜히 샀다. 테슬라를 팔고 급등하는 주에 올라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테슬라는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하시면 이 조정기가 끝나면 10배 이상 상승할 겁니다. 그때까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